자, 뮤직비디오 보시는 동안에 깜짝 초대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종횡무진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김지민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셋이서 보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죠. 와, 그래요. 우리 길경아 씨랑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또 둘이 많이 네, 진행도 해보고 했는데 네. 우리 조기철 씨랑 셋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쓰리샷은 처음이에요. 김지민 씨는 뭐 네. 요즘 뭐 예전에도 노래 잘하고 진행도 잘하지만 네. OST 불러가지고 또 그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그랬죠. 네, SBS 네. 주말 드라마였죠. 네, 우리 갑순이라는 OST에 맞고요라는 노래를 맞고요, 맞고요. 불러서 여러분에게 좀 조금 사랑이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종영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아쉽게도 그래도 노래는 네. 지금 많이 불리고 살아있으니까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지민 씨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우리 갑순이 OST 막걸을 부른 가수고요. 예전에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룹 사운드 들고양이들의 막내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뭐 행사장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아니 근데 들고양이 그 막내 싱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80년대 제가 활동했을 때는 80년대 중반부터 오. 9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했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85년도. 85년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약해서 그 노래에 편곡된 당시에 그 무구라는 악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무구라는 건반 악기. 그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주 네. 공전에 히트를 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이렇게 김지민 씨가 활약을 해서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김지민 네. 씨는 왜 그대로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요. 네, 그대로. 더 젊어지셨어요. 네, 겉은 그대로일지언정 네. 속안은 다 굶어 터졌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긍정적으로. 네, 긍정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철딱서니가 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빨리 안 늙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우리 김지민 씨는 네. 이 주위의 그 우리 동료 선후배들 중에 평이 좋아 평이. 아, 평이 너무 네. 좋죠. 그 인간성을 네.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멀리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사실 예. 모든 분들에게 적을 안 들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네. 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너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김지민 씨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신가요? 제가 이 노래를 발표해 놓고. 네.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네, 시작. 네, 네. 예. 요즘 이번에는요 트로트 그 멜로디가 진하게 들어있는 진하게.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랑 이야기, 사랑뿐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뿐. 네. 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김지민 씨 결혼 안 하세요? 결혼이요? 네.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이상한 게 없어. 네. 그냥 혼자 살고 사는 게 너무 편해서. 네. 아니 네. 사랑뿐 노래를 부르면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결혼 안 하고 그냥 네. 연애만 하고 살고 싶은 거지. 네. 사랑만 하고 살고 싶은 아, 거지.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랑뿐으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자, 우리 김지민 씨의 사랑뿐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어 참 사랑이 뜨겁게 불타도 연기가 나지 않더라 장미꽃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너를 찌르고 사랑이 좋아 망쳤더니 가슴 아픈 이별이더라 우리 내 인생
자연이 만나 울고 웃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사랑 사랑뿐입니다. 장미꽃 좋아 꺾었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사랑이 좋아 멈췄더니 가슴 아픈 이별이더라. 우린 내 인생 사연이 많아 울고 웃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사랑 사랑 오직 사랑 사랑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랑뿐 좀 많이 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는 우리 고 박정희 선배님께서 1978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던 고개사의 첫사랑인데요. 제가 그룹사운드 하면서 솔로로 데뷔하면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리메이크 곡으로. 그런데 옛날 버전이 아니라 댄스 버전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Let's go!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났지 성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흔들리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흰 부츠에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 이 영원히 사랑하자 맹세했었지 죽어도 변치 말자 언약했었지 물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허울의 반대의 석을 부은 사람 하면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났지 송풍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영원히 사랑하자 맹세했었지 죽어도 변치 말자 언약했었지 물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허울의 관계
예석을 부은 사람 울며 좋아했지 노래며 즐거웠지 흰 문칠에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 고맙습니다. 오, 신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냥 뭐 나이트인 것 같아요. 김지미 씨는 네. 시대의 흐름을 잘 타. 시대의 네. 흐름을. 그 변화되는 음악 세계에서 네. 편곡도 적절하게 하셔서 예. 이렇게 항상 예, 선두의 주자로 가고 무엇보다도 네. 안무가 또 멋지네요. 이게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오니까 네. 이렇게 네. 칭찬도 받고 네, 너무 좋습니다. 왜 김지미 씨가 리메이크 곡을 굉장히 많이 또 발표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우리 김지미 씨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시겠지만 끝까지 어느 선까지 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계획보다는요. 저는 네. 하루하루를 그냥 충실히 살면 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 일주일, 한 달, 그렇죠. 1년, 10년이 알차게 되고 맞습니다. 뭔가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루하루를 정말 네. 보람되고 참되게 살려고 애쓰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또 무엇보다도 반가운 게 사랑뿐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가사도 좋고. 네, 그동안 제가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었지만 이렇게 트로트 멜로디가 진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네. 7080 음악 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좀 어렵다고 좀 쉬운 노래 없겠냐고 쉬운 그래서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사랑꾼을 냈는데 금방 따라 부를 수 있겠죠. 반응이 금방 오죠? 네네네. 지민이 좋아, 장미꽃 좋아. 장미꽃 기억을 했네. 그거를 기억했네. 네. 중독이네요. 네. 네. 지금 요즘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또 라이브에서도 하시고. 네네네. 네. 라이브에서도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라이브 카페에서 타임으로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김지민 씨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또 가기 전에 또 잘 계시라고 또 네. 안부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늘 그렇지만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여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음식 조심, 네, 건강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여름 이제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그냥 갈까 이제? 우리 김지민 씨 여기가 네. 행사장이었으면 앵콜 나왔는데요. 네. 네,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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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참 아쉬워요. 그렇죠? 진짜 예. 김지민 씨는 모든 걸 다 갖춘 가수예요. 네. 그렇습니다.